할렐루야.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코로나의 급증으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아주 강경한 이 대책을 내놓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가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 과림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정부의 지침을 좀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이냐 그 예배에 대해서 좀 요령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취지와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교회의 예행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올 위기를 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이번에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번 온라인 예배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간 엄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여러분 모든 것 준비를 10분 전까지 즉 10시 30분까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10시 40분부터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며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끝까지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써주시되 마치 고넬료가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여러분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방문을 걸어 잠그시고 여러분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 듣는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가급적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볼륨을 가능한 크게 키우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TV에 연결하셔서 잠옷실에서 중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관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내가 당사자가 되셔서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관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도 기도도 또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시간에 같이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아멘도 하시면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다섯 가지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축도 이 5대 요소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집회입니다. 재물 없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금액일지라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통성기도도 어색할지라도 여러분 진실하게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도 박수도 치시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 부담 없이 그렇게 찬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오후 예배도 여러분 꼭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인증샷도 같이 찍어주셔서 셀방이나 리더방들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서로 또 올려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유튜브의 단점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의 한계죠.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 갖고 잘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점점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채 무너지기 쉬운 것이 유튜브 예배입니다.
점점 예배의 본질이 무너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유념하시고 여러분 편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구경꾼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망치와 연장을 가지고 내 속에 풀어진 나사를 조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삶의 예배와 절대적 영적 생활을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에 정말 힘써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매일 이 한 분의 20분 이상씩을 꼭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샤우팅, 말씀 선포하는 거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시간 날 때 자유롭게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성전을 밟고 성전 땅을 밟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릴레이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겹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성전을 밟으며 여러분 성전을 잊지 않는 기도가 되신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이기셔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만나는 우리 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배 꼭 성공하셔서 온라인 예배 꼭 들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